과학은 주로 남성의 학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죠.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전 세계 젊은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분야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한국 문화도 체험하면서 연구 열정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복궁 금정전을 둘러보는 여성들. 피부색은 달라도 한국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은 한결같이 진지합니다. 고즈넉한 경회로 앞에선 모두가 포토제닉. 즐거운 포즈를 취하며 연구 스트레스를 잠시 잊어봅니다. Going around the palace and taking pictures and also came with friends, so it makes it more interesting. I think it's absolutely an amazing opportunity to be able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being able to exchange different, not only scientific academic knowledge, but also just know their culture.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토론을 펼치는 시간. 세부 전공별로 나누어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여성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해 보면서 또 전공 지식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 선배 과학기술인들은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If they recognize their own individual strengths and what they bring to the community, that they can be more powerful and more beneficial to their society and to their country. 특히 올해 행사는 국제 여성 과학 기술인 대회를 계기로 마련돼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과학자들이 과기계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과학기술계 여성들의 참여가 더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더 높여져야 될것 같고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들이 많이 육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당찬 여성 과학기술인들. 그들의 열정이 세계 각지에서 편견 없는 연구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